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뿔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2588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아빠 우리 경포에 수영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자, 오늘은 경제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 이 논의가 끝내 무산이 됐는데요. 예. 그렇죠? 근데 좀 한국노총 내부가 복잡한 모양이에요? 예, 이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 한국노총이 그 노총회관에서 이제 중집이라고 하죠. 중앙집행위원회. 예. 노사정 복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이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금속노련, 공공화학연맹 등 산별노조 조합원들 100여 명이 회의장을 점거해버렸네요. 그러면서 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실까지 점거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의를 실력으로 저지한 거죠. 결국 이제 뭐 수시간 동안 이제 면담 끝에 결국 중집은 개최됐어요. 하지만 예정되었던 노사정 복귀 문제는 의제에서 아예 제외됐고 22일로 예정된 그 한국 노동자 대회만 안건만 상정돼서 논의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합원들은 이번에 그 정부가 주장하고 노동시장 개혁안에 일반 해고 지침 마련 등 그 정부 노사정 대회에 임하면 안 된다라는 강경 입장을 들고 나온 거고, 예. 노총 지도부는 아니다, 그래 대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지도부의 영향력이 산별로제 전혀 통제가 안 된다는 그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금속노련을 강경파하고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온건파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제 정부가 한국 노총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개혁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 중국 말이에요. 예. 이 중국 경제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 예. 우리나라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중국 상하이 증시가 어제 6% 넘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 경제 상황 이거 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큰일입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오늘 이거 가지고 토론에 나가서 이야기할 생각인데요. 예. 중국 내 600개 정도 된 종목이 하한가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 3,748에 마감되면 전날보다 245포인트 참 스케일도 큽니다. 무려 6.1%가 빠졌습니다. 예. 중국 인민은행은 1,200억 위안, 우리 돈을 22조 원을 시중에 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하락해서 중국 금융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자금 보충하려는 의도였는데 이게 시장은 거꾸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푼 것은 중국 정부가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자인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석한 거죠. 문제는 이제 그 중국 정부가 경기를 살려주고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풀고 위안화 가치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0.6% 그리고 코스닥은 3% 넘게 하락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이 상황이 계속 장기화된다. 정말 할 말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게요.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경기가 이렇게 된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원화가 역세가 자꾸 되잖아요. 그렇죠.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예. 문제는 중국 경기가 이렇게 자꾸 나빠지고 있다면 원화만 약세가 되고 수출은 안 되는 아주 초유의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이거 진짜 참 여러 가지로 심상치가 않은데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네? 아우 너무 더웠어요. 네. 그 여름철 인기 메뉴 삼겹살하고 상추 가격이 여전히 비싼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서민들의 그 얄팍한 주머니 사정은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제 한국 농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요,
지난 17일 기준으로 상추 소매 가격 100g당 1,149원, 평년 1,115원에 비해서는 3% 올랐고요. 전년 같은 기간에 1,123원에 비해서 3.3% 오른 걸 나타났는데, 사실은 지난달 682원에 비해서는 무려 68.5% 오른 겁니다, 이게. 예. 삼겹살은 더 하죠. 이게 지난달에 비해서 소매 가격이 1.8% 하락했지만, 사실은 평년보다 18%나 오른 가격인데요. 17일 기준 냉장 삼겹살 1kg 22,330원, 되게 비싸네요. 작년과 비교해서 10.1% 상승했습니다. 아, 물론 이제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휴가철과 임시휴일 등 이제 뭐 광복절 연휴가 이어지면서 요식업소 등의 수요가 증가돼서 가격 상승을 유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휴가철도 지나가면서 이제 가격을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는 또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예. 네. 아니 이게 상추 이 삼겹살, 우리나라에서 삼겹살 소비가 원래 우리나라만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좀 이게 칠레산이나 유럽산 삼겹살 같은 경우에 그래도 비교적 싼데. 예. 아,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조폐공사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조폐공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보안기술 노하우로 중소기업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 이게 지식재산권인데요. 예. 보안용지 기술 등 8개 분야 82건의 기술을 동방성장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요즘 디지털 기기 발달로 이제 일반 대중들도 그 지폐를 마구 저 쉽게 위조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이를 방지할 보안 기술 역시 부가가치가 높고요.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이 기술도 하루아침에 개발해서 습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조폐공사가 기술을 이전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어쨌든 총 그 82건이라고 합니다. 공사는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제안을 받아서 함께 개발하고자 연구문호도 개방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양측, 그러니까 양측의 기술이 서로 이렇게 그 연계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다양한 부분에서 뭐 이렇게 동반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예. 동반성장이 좀 경제가 잘 풀릴 때 동반성장하면 참 좋은데 예. 이게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예. 이렇게 그러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대기업도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유래 출발세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세 아침. 여러분들 혹시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을 키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특히 여름철 휴가철이 되면은요, 이 반려동물들을 또 버리는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키우려고 입양할 땐 언제고 버릴 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버려지는 동물들 특히 여름철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들 중에서 일부는 전문가한테 훈련을 받은 뒤에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도우면서 지낸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여운창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이 예, 전화가 지금 다시 끊겼네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철에 이 반려견들을 이 휴가지나 이런 데 가서 버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볼 때에는 사실 버리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유기견들이 다시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이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네. 도우미견 나눔센터 여운창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도우미 나눔센터의 여운창 팀장입니다. 예, 팀장님 이제 전화 끊기면 안 됩니다. 예, 예. 자, 먼저 그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가 이게 어떤 곳이에요? 예, 지금 그 경기도 내 그 26곳의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는데요. 예. 예, 그 중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 중 이제 자질이 있는 유기견을 선발 훈련해서
그다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무상 분양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 그 나눔 센터는 이제 팀장과 수의사, 훈련사 3명 등 총 5명이 일단 근무하고요. 최대 한 400여 마리를 분양 가능한 시설로 그런 400여 마리? 예. 예, 400여 마리를 연간 이제 분양할 수 있는 이제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려견은 한 1내지 3개월 이제 기본 훈련 과정 예를 들어 뭐 배변 훈련, 복종 훈련을 거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에게 무상 분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보조견은 평균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것들은 장애인에게 무상 분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보조견은 그러면 어떤 훈련을 시키세요? 그 주로 이제 장애인 그 보조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배변 훈련부터 시작해서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 복종 훈련. 아까 말씀드렸지. 기본 예. 복종 훈련은 그건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일반 분양견하고. 예. 예예예. 예, 예. 복종 훈련이 끝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보조견 심화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70% 이상이 이제 탈락이 돼요. 근데 그 심화 훈련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심화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뭐 지체 장애인 이제 보조견 같은 경우는 어떤 뭐 TV 리모컨이나 신문이나 가벼운 물건을 아하. 갖다가 이제 주인에게 드리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청각 장애인 이제 보조견 같은 경우는 초인종 뭐 같은 거 들으면 예, 초이정 소리, 뭐 문도프 소리,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알람 시계 알려주는 거, 아. 그다음에 뭐 핸드폰 소리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인에게 예, 알려줍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굉장히 어려운 훈련을 받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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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한 70% 가량이 여기서 떨어진다. 예, 그리고 최종은 결국엔 3%만 합격이 됩니다. 3%만이요. 아, 예. 그러면은 그 떨어진 그 견들, 개들은 결국 일반인에게 분양이 되는 건가요? 다시? 예, 예. 기본 훈련을 그것도 다 받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분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거는 우리 주제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주인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분양도 안 되는 그런 개들은 안락사되나요 아직도? 네. 그죠? 저희가 이제 보호소 들어가면은 한 10일간 보호 기한을 끝난 다음에 분양되지 않거나 주인 안 찾아가면 이제 안락사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작년 통계상으로 한 5천 마리가 안락사가 됐습니다. 5천 마리가요. 네. 그게 참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이제 유기견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장애인한테도 분양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자 장애인 보조견으로 분양받은 개들 이런 보조견들을 받은 장애인분들의 반응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분양만 하는 게 아니고 입양후도 한 1년간은 사후관리를 해드리거든요. 아 사후관리까지 해주시는구나. 예예. 예. 예. 그러니 처음에 한 일주일간은 이제 그 개가 이제 저기 배변 훈련이 잘 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상담을 계속 해드리고 한 달 있다 이제 그 현지 방문을 해봤는데 예. 그 동안에 이제 분양자들 모든 분들이 집안 환경이 180도가 달라졌어요. 예 어떻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 요즘에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소통 부재였는데 그 개가 들어옴으로써 서로 대화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제일 기억 남은 건 이제 그 몽이라 분 이제 그 장애인 분인데 어린애예요 학생인데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집안에서도 이제 별로 말 수도 적고 했는데 이 도움견이 간 뒤로 이 개를 통해 가지고 친구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고 굉장히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아 굉장히 고맙다고 이제 그 인사 전화도 오고 예. 또 했고요. 그런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독거노인 분들인데 평소 뭐 찾아오지도 않던 손주들이 경기도에서 이제 훈련 받은 이제 도움견을 보러 이제 자주 온다고 매우 만족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또 다른 노인 분들은 요즘에 이제 손주들이 다 커서 이제 자기랑 안 놀아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양하신 다음에 그 도움견이랑 뭐 산책도 가고 같이 이제 마음에 힐링도 되고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갖다 보내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기억이 나네요. 아유, 참 아주 흐뭇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얘기가 그
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집이 많아요. 진짜로. 예, 예. 네. 예. 뭐 저희 집도 사실 뭐 저는 독일에서 유학 생활 10년 기간 빼놓고는 내리 개랑 같이 크고 뭐 그렇다고 제가 정글 소년 모글리 같이 자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개랑 같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라는 게 그 정도로 사실 사람들의 의사 소통에 그 연결이 잘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른바 우리나라에서는 순혈주의가 많거든요. 개도 예. 이게 믹스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믹스견 예. 같은 경우는 좀 꺼려하고 그런데 이 장애인 보조견이나 일반 분양견들 중에서 그런 거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순정을 뭐 따지는 분은 없으시고요. 예.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방 하는 거는 이제 믹스견이나 좀 사이즈가 큰 것들은 좀 꺼려 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믹스견은 꺼려 한다 이거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이 아주 단연간 개를 개랑 같이 생활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믹스견이 훨씬 똑똑해요. 혹시 훈련하시다가 그런 거 못 느껴 보셨어요? 아, 그건 느껴 봤습니다. 그렇죠. 예, 믹스견이 똑똑합니다. 예. 믹스견이 똑똑한데 그 똑똑한 애들을 섞였다고 해가지고 그 분양을 안 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그 아주 참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예? 저희 저기 뭐야 예. 센터에서도 이제 장애인 보조견이나 그 동물들의 치료견도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해드리는데 예. 그것들이 대부분 믹스견이에요. 아, 대부분 믹스견이군요. 근데 그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지금 1년에 그렇다면은 이 장애인 반려견을 보통 몇 마리 정도를 분양을 하십니까? 훈련을 해가지고. 아, 지금 저희가 그 2013년도에 생겨가지고 지금 예. 첫 지금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지금 한 마리가 완성이 돼서 지금 이제 새 주인을 이제 만나려고 이제 공고 분양 중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동물 매개 치료견은 한 마리가 완성이 돼서 금년 그 1월 달에 그 동물 매개 치료사에게 이제 분양이 됐습니다. 동물 매개 치료 아 예. 네, 동물 매개 치료라는 것은 이제 그 음악 치료나 뭐 미술 치료처럼요. 아. 동물 매개 치료사를 통해서 이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그 치료에 그 도움 드리는 그런 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분양하시고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처음 한 150여 마리가 이제 분양이 되는데 그중에서 뭐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분은 한 40여 분 정도 분양해드렸습니다. 아,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분한테 40여 마리 정도를 예. 분양을 했다. 예? 예. 그러면은 여기에 분양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분양 신청은 이제 방법이 이제 공고 분양 방법이 있고 예. 수시 분양 방법이 있는데 공고 분양 방법은 다음 카페에서 이제 경기도 도우미 나눔 센터 그 카페가 있거든요. 다음 카페 중에 경기도 도우미 나눔 센터. 도우미견 나눔 센터. 예. 예. 그 카페에다 매달 그 분양 공고를 올립니다. 아. 예. 그리고 수시 분양은 저희 센터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예. 예. 마음에 드는 개를 선택해서 이제 하는 분양 방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그 궁평항 있는 쪽인데요. 화성에 궁평항, 그 화성 궁평항. 아, 예, 예. 예. 그쪽에 아.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그 다음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주소도 나와 있고 그렇겠죠. 그죠? 예, 찾아오시는 길이랑 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죠. 예, 예, 그렇군요. 아니, 정말 서로가 좋은 일이에요, 이게. 예? 장애인 분들한테도 그렇고 독거노인 분들한테도 그렇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또 강아지들한테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이 안락사들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활성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딴 데도 굉장히 많이 좀 이런 것을 본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여름철이면 특히 바쁘시겠습니다. 유기견이 들어가지고. 보통 여름철에가 평달보다도 한 35% 유기견이 증가합니다. 35%. 예. 아. 그리고 참 그 입양할 때는 언제고 또 이 참 버릴 때는 언제인지 참 그거 보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좋은 주인들 잘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의 여운창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고덕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재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잠깐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어우, 냄새. 분명 빨았는데. 어우, 빨아도 잘 안 빠지는 남자의 땀 냄새를 위해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세탁할 때 넣어주면 와. 내 남자와 우리 가족을 위한 상쾌 빨래. 새로 나온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섬유 유연제와 함께 쓰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지금 8시 33분 47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도심도로 중에 정체 구간들이 있습니다. 성산로가 도심 쪽으로 마포구청역에서 이대후문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양화로도 외곽 방면으로는 홍대구역에서 합정역까지 어렵고 반대쪽 홍대구역 부근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촌도가 도심 쪽으로 창천삼거리에서 이대역 계속해서 아현역 부근에서 답답한 흐름이고요. 강남권에서 영동대로가 대모산입구역에서 대치 우성아파트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요. 동작대로가 경문고교에서 사당역 구간 양방면 속도로 못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인로가 여의도 쪽으로 오류나들목에서 고척교, 구로역에서 영등포 교차로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실시간 검색어 막 올라가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인데 말이에요. 예. 이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죠. 오늘 새벽에 유럽 축구연맹컵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을 했는데 예. 경기 결과가 좋았던 모양이죠. 전 진짜 모르는데 이 실시간 검색어 막 올라가요. 예? 예, 경기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잘하나 못하나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한국 축구의 대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예. 오늘 새벽에 유럽축구연맹컵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이 있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뛰는 레버쿠젠하고 이탈리아 라치오가 경기를 벌였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이 전반 45분만 뛰고 이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를 당했습니다. 슈팅 기록하지 못했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레버쿠젠이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레버쿠젠이 이탈리아 라치오에게 0-1로 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축구 얘기긴 축구 얘기인데 예. 파리에서 그 FIFA 회장 출마 선언한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 말이에요. 어제 우리나라 예. 들어왔죠, 다시. 예,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예. 이 상징적인 의미로 프랑스 파리에서 FIFA 회장 출마 선언을 했던 이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이 어제 귀국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관심은 당선 가능성에 몰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도 이 당선 가능성에 몰아졌는데 정명예 회장이 아,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축구는 당연히 유럽이고 FIFA 회장도 당연히 유럽에서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뭐 작지 않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내년 2월 26일이 선거거든요. 예. 정명예 회장이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FIFA 209개 회원국을 가능한 한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얘기를 했고요. 예. 어제 파리에서 FIFA 개혁을 내걸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명예 회장은 4년 임기 단임제를 포함해서 8개 개혁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블레터 회장이 또 굉장히 발끈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정몽준 명예회장이 예. 거기에서 그 FIFA를 부패 집단이라고 표현을 해서 발끈했던 예, 예. 모양이던데. 예. 아마 개혁 이미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개혁 좀 해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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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터하고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회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래 했죠. 그, 저, FIFA 회장, 그죠? 예, 더 충격적인 일인데요. 예. 얼마나 이 비밀스럽게 밀실 행정을 해왔냐 하면은, 이 정몽준 회장이 내건 공약 중에, 예. FIFA 회장의 그 연봉하고 활동비를 다 공개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공개 안 했단 얘기죠. 그죠? 예,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 아무도 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예. 아주 비밀스럽게 움직여왔죠. 자, 그리고 KBO 리그에서는 꼴찌 팀 KT가 확실한 존재감을 과시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매년 프로야구에서는 이맘때가 되면은 포스트 시즌 진출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예. 상위권 팀들을 괴롭히는 팀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올해는 이 누가 우승할지 또 이 상위권 팀들의 순위를 KT에게 물어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넥센이 이 거포 박병호 선수를 앞세워서 막강한 타격을 자랑하는 팀인데 승차율 예. 1위거든요. 예. 어제는 이 꼴찌 팀 KT가 오히려 넥센을 상대로 이 타선이 대폭발했습니다. 아. 1회에만 9점을 뽑아냈고요. 홈런 2개 포함해서 안타 16개 쏟아 부었고요. 넥센을 KT가 꼴찌 팀 KT가 15-5로 크게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인 뉴스. 히스토리 인 뉴스. 우리가 역사. 역사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 과거에서 나타났던 것들이 데자뷰처럼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 뉴스인데요. 오늘 제가 오늘 아침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 청탁 논란 이거 되면서
이 현대판 음서제, 이 음서제라는 단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음서제 과연 어떠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 과연 현대에서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표현이 맞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음서제가 일단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새 아니 지금 있잖아요. 많이 본 뉴스가 이거예요. 음서제. 현대판 음서제. 네. 근데 이제 말을 갖다 붙여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음서제하고 이제 며칠 사이에 나왔던 이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자녀들 취업 청탁한 거하고는 의혹입니다. 의혹과는 예, 그럼요. 우리는 예, 의혹이니까 예, 궁금해만 하면 예, 되는 거예요. 예. 예. 의혹하고는 이제 근본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죠. 이건 이제 신분 직역이 세습됐던 고대부터 중세까지 예. 이제 하나의 이제 사회적 관행이 이제 법률로서 허용이 되었던 것이니까 예. 불법적으로 청탁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음서나 과거와 같은 이제 그 중세적인 이제 관리 채용 제도가 무너지고 근대화 과정에서 청탁, 추천, 의뢰와 같은 것들이 이제 19세기 최말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는 이제 하나의 이제 일반적인 좀 취업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공채가 없었을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중세적 음서제와 바로 갖다 붙이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적 음서제하고 이건 이제 네. 신분을 세습하는데 신분의 세습을 네. 보장하기 위해서 고위관료의 경우 이제 그 아들 중에 하나까지는 이제 아들 중에 하나요? 예, 아들 중에 하나. 아들 다가 아니고. 예, 다가 아니고 하나까지는 이제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임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죠. 그게 고려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이 고려 시대에는 이제 부수적인 좀 관리 채용 제도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수적이라는 게 이제 주된 관리가 그렇죠. 되는 통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과거가. 아하. 네. 그 주변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제 중심은 오히려 이렇게 세습 천거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요. 호족들에게 뭐 지방 호족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호족들에게 관직을 주면서 계속 세습시키는 것이지. 고려 귀족 사회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요. 아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한층 이제 관리명제도가 세련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될 때 과거제를 중심으로 놓게 되고 이제 오히려 음서제가 이제 부수적인 제도로 취급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간단히 얘기한다면 고려 시대까지는 음서 같은 것들이 주된 그렇죠. 그 리크루트 시스템이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충원 시스템이었었는데 근데 이 조선 시대에 과거가 생기면서 예. 이 음서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부수적으로 떨어졌지만 아들 중에 한 명은 어떻게 그냥 고위관직자의 경우에는 계속 해줬다. 그렇게 됐다라는 해줬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훈공 포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주의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니까 개인에게 내려가는 거지만 중세 가족주의 사회 가족주의 시대에서는 그렇죠. 가문 자체가 공을 세우면은 이제 다 이제 영예가 돌아가고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공신이라든가 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공신전 같은 땅도 세습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좀 이와 관련해서 굳이 뭐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신경 써서 좀 봐야 될 점은 음서제와 더불어서 이런 이제 한 가문 내에서 이런 식의 이제 관직의 세습이 만들어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피제라고 하는 이제 보완 대책을 아울러 실시했다는 게 좀 주목을 조선 시대요? 그렇죠. 상피제? 예. 상피가 아니고 상피입니까? 예. 상피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지간에 또는 이제 숙질간에 형제간에 서로 유관한 직위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형제나 뭐 이렇게 연 가족끼리, 가까운 친척끼리 예, 예. 서로 이제 유관 부서에 있다 보면 서로 이제 파당을 형성하거나 예. 사정을 봐주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선공 후사의 원칙을 어기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는 예컨대 아버지가 뭐 법원에 있었다. 이제 법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예조나 아니면 형조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아들에게 이제 벼슬을 준다 하더라도 의금부라든가 형조라든가 포도청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관서에는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설령 이제 행정착오로 그렇게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제 뭐 그 큰아버지가 그 부처에 이제 유력자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상소를 내야 했고요. 만약에 상소를 안 내고 덥석 그 자리를 받아버리면 이제 사관원 사원부의 집중적인 탄핵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보완 장치들이 있었죠. 그때가 낫네요. 왜냐면 지금 지역구도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역구 이거 뭐 네. 유관한 것을 종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역구도 불러주는 세상인데 근데요 사실은 이 음서제 우리가 고려시대 때 이거 뭐 세습 천거 뭐 이런 거 했다 예? 이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그리고 음서제라는 것이 또 이제 소위 말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그 뭐 어쨌든 그게 이제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뭐냐면 결국은 공평한 기회에 관한 문제고 계급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 계급이라는 게 위로 못 실력이지도 위로 못 올라가는 게 계급이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실력 별론데도 하이웨이로 그냥 고속도로로 올라가고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부도 대물림되고 자리도 대물림되고 이런 것들 고려시대 때는 뭐 당연히 그랬고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아들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폐해는 좀 있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가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생각 정도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음서가 상당히 광범위하긴 했지만 조선시대도 음서 출신들에게는 제한된 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고급 관리로 올라가려면 청요직이라고 하는 걸 거쳐야 했어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쪽에 이제 언로를 담당하는 관직을 청직이라고 했고요. 예. 요직은 이제 이조나 병조와 같이 인사권과 관련된 직위를 이제 요직이라고 했는데 요즘도 요직이란 말은 쓰죠. 예. 이런 자리는 음서 출신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15, 16세 아버지 덕에 음서로 벼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는 출세에 제약이 됐기 때문에 과거시험을 반드시 또 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벼슬을 한 사람이 과거시험을 또 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예. 일반적이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취업 과정에서 이미 이제 부당한 청탁, 부당한 압력 또는 이제 뭐 이런 의혹이니까 아직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출세에 제약이 되기는 커녕이고 취업한 이후에도 고속승진하는데 또 이제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렇게 말씀 이제 하시면 뭐 국회의원 지역구 세습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취업 자체가 그러니까 뭐 기업 내에서 이제 무슨 뭐 총수와 가깝 오너와 가깝거나 임원과 가깝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문제도 지금 안 삼는 분위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국회의원이나 예. 고위공직자들의 취업 청탁 압력을 문제 삼지만 예. 실제로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제 광범위한 이런 형태의 좀 그 취업과 관련된 불공정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게요. 대학 사회에서도 이제 특채 교수가 있고 공채 교수가 있는데. 그 시니어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예. 공채 교수가 위입니다. 그 서열은.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 보고되는 순서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위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서 이제 보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시니어리티에서는 어쨌든 특채보다 공채를 당연히 앞에 쓴다. 이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공채라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그래도 나름대로 높이 산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이제 특채든 공채든 마찬가지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조선시대 음서제를 놓고 보면 음서 네. 같은 경우가 특채고요. 예. 과거가 공채가 공채죠.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공채가 우위다라고 예. 하는 것 자체는 일단 형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조선시대도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조선시대 과거 제도가 조선 후기가 되면 심각하게 망가져서. 거기도 또 줄빼기. 그렇죠. 이럴 때면 공채라고 줄빼기. 하는 것이 예. 말이 과거지 공정하게 심사되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다산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지만 뭐 출제자도 사전에 이제 알고 아는 사람이고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같은 문제니까 출제자도 알고 감독관도 알고 심지어는 시험장에 가서 직접 과거 답안지를 쓰지도 않아요. 대리 시험. 예, 대리 시험 대신 어허. 대신 글씨 쓰는 사람, 대신 글 지어주는 사람 다 데리고 들어가서 시험을 봐도 예.
이게 뭐 워낙 따로를 한 집안의 자식이니까 알면서도 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공세 시스템이 망가진 다음에는 차라리 특채가 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 인사 채용 인사고과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과거제 폐지하자예요. 거꾸로.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거를 뭐하러 보느냐. 그 전국의 그 유생들 불러 모아서 예. 헛시험만 치르게 하고. 그럼 괜히 헛된 희망만 그렇죠. 갖게 하는 거죠. 사실. 나이 60이 되도록 예? 과거 시험 뭐 3년에 한 번씩 치러서 20, 20번씩 쳐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전국에 쌓여 있는데. 맞아요. 양반집 그 대가집 자제들은 나이 20도 안 돼가지고 이제 이런 부정 대리 시험 가지고 이제 말로는 과거 합격자죠. 과거 장원이니 무슨 뭐 병과 뭐 1등이니 뭐 이렇게 합격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공채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오히려 사회적 분노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특채가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음서제 같은 경우가 합법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런 단서만 달면서도 공채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된다면 오히려 좀 나았을 것 같아요. 뭐 재벌가나 이제 대기업 임원에서 자기 자식들 이렇게 몰래 자기 기업 내 집어넣는 거 이런 거 문제 삼는 사람 없잖아요. 네.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히려 공공의 공채 또는 이제 투명하다는 이름을 내걸고 사실 이번 건도 의혹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채용 규정을 바꿔가지고 그건 이제 김태원의 케이스 특채가 아니고 채용 규정을 바꿔서 임명하고 예. 뭐 이런 사례들이 생기니까 이제 공채 시스템이 명수도 막 늘려 한 명 예. 뽑는다고 그러고 두 명 뽑는 경우도 공채 시스템이 의심받는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예, 그건 팩트니까 의혹은 아닙니다. 예, 한 명 예. 뽑으려고 해서 두 명 뽑은 거는 예. 팩트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음서제는 그럼 계속 존재해 왔었나요? 언제 과거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없어진 건가요? 폐지될 때 이제 전면적으로 다 검토를 했던 것이 이제 과거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 대응하는 것이 천거였죠. 그러니까 거는 사람을 뽑는 것이고요. 예. 과거와 천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과거제들을 폐지하면서 이제 천거제를 이제 쓰게 되는 것이 갑오개혁 당시에 과거제 폐지와 관리 임용 규정 개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책임관이 뭐 책임관, 주임관, 판임관으로 이제 등급을 나눠서 판임관 같은 경우에는 담당 이제 부서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 한 5, 60년대까지는 국회의원 추천산장 들고 기업체 찾아가서 취직시켜달라고 하면 취직시켜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일상적이었죠. 그래서 백으로 취직한다라고 하니 보통 얘기하던 시대 60년대까지도 우리가 그런 상태였었고요. 60년대 이후에 기업체들이라든가 이제 사회 전반에서 좀 투명하거나 경쟁에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공채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났던 거죠. 예, 예. 자꾸 근데 이런 문제 제기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전우용 박사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원래 우리 PD가 하려고 했던 건 대한민국 외치지만 그 뜻은 제대로 아시나요 했었는데 불과 한 30분 전에 제가 이거 안 된다. 음서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음서를 이렇게 여쭤보는데도 그냥 뭐 준비하신 것처럼 술술술술술 다 나오시네 진짜 어우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이 음서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판 음서 이런 얘기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이 문제의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히스토리 뉴스 지금까지 역사학자이신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재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왜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아침부터 좀 좋은 소식만 계속 전해드려야 하는데 오늘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지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희망차고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